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옆에 그 청년들은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지. 근데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대학부 연합예배로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몇 번씩 서로를 아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시카고의 한 구두방에 들어가서 이제 구두를 만들고 있는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거기서 거듭나게 되죠. 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되죠. 그 구두방의 직원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믿으실 분 손을 들라고 그랬는데 놀랍게 한 명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3일이 됐는데 조그만 아이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실 분 영접하실 분 손 들라고 하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괴감이 들었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그날 그때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손을 들었던 그 아이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복음화하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물량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수의 힘, 민주주의의 함정일 수도 있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구원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이 그 시대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늘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한 사람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요셉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노예, 죄수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천군 만마가 시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이 실제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세바라는 한 죄인이 아벨 성 전체를 멸망시킬 뻔했는데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놀랍게도 그 성 전체를 구원하는 지략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내리막길 마지막 말년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델 세 경우를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신앙의 병리적인 현상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마사 이제 사명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죽을 자에게 사명을 줘서 살 길을 줬는데 거부하니까 요압 장군의 한 젊은이가 다윗을 위하여 크게 외치라라는 그 아마사의 사명이 이름 없는 소년에게 청년에게 들려져서 이 반란을 평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한 시대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구원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회개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이고 그리고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의 위험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위험성. 여러분, 죄의 유입은 한 사람의 생애 전체나 아니면은 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바라는 반역자 한 사람이 아벨 성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아벨 성 전체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죠. 다 몰살당하게 생기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허물고자 하더니 지금 세바를 애워싸는데 실제는 뭐를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벨 성 전체를 애워싸고 성벽을 쳐서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그 성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세바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뭐 AI 때문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또는 뭐 다를 때는 또 구제역 때문에 소 한 마리 만약에 구제역이 발견이 되면 또는 오리 한 마리에 AI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서부터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오리 다 소를 다 살처분하죠.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세바 한 명이 아벨성에 들어갔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전체가 다 몰락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죄에 가공할 힘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면 괜찮지 않냐. 여러분, 아벨성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훌륭한 성이었습니다. 수준이 낮은 성이 아니에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벨은 훌륭하지만 한순간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세바가 들어가니까.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와 그 당시의 아벨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둘이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아벨 성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그 법이다, 해결책이다 이럴 정도로 유명한 지혜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마다 알죠? 그 위기 속에서 이름 없는 한 명의 여자가 그 성 전체를 구원할 정도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가득해도 죄인 한 명이 들어가니까, 죄가 용납이 되니까 전체가 멸망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그동안 아무리 훌륭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도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는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의 삶에 죄가 용납되어 있으면, 죄가 하나라도 들어와 있으면 전생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보고 있죠. 그렇게 권력이 있어도, 그렇게 물질이 있어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미지가 좋았었다도 죄가 하나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지금 그런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성읍이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이 아벨 성이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삶의 보금자리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같아도 죄가 개입이 되면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죄는 죄대로 안고 가면서 이게 작은 죄니까 대신 훌륭하게 살면 되잖아. 대신 지혜롭게 행하면 되고 더 이상 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 만큼 훌륭하게 살면서 요 죄를 적당히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이 가만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고요,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죄는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나머지 모든 생애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0절에 보면은 늘 이런 구조로 성경은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둔 물건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그 여호수아서 22장 이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임하죠. 그리고 한 사람만 죽는 게, 아간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는 아간이 짓고 공동체가 저주를 받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한 사람, 가장이 짓거나 가족이 짓고 그 가정이 다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 민족이 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아무리 작아도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고 처리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강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온몸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은 온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선수여도 강인한 몸을 가져도 몸의 한쪽 구석에 조그만 암 하나 있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신앙과 죄의 그 특징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도대체 신앙이 뭔가,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할 파괴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민족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하고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참혹한 잔인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 쿠르트 교수가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는 논문을 썼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인류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잔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원인이 뭘까? 조사를 했어요.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작은 그 죄의 문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데, 사실 아돌프 히틀러는 굉장히 시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꽃과 새와 이런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예술성이 뛰어나고 마음이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와서 내진을 하면서 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린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의사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림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세계적인 예술가, 미술가의 그림 뺨칠 만큼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근데 비엔나에 가서 1907년에 미술학교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평가하는 7명의 교수 중에 4명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는데 막 휘발유를 끼얹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불이 붙었어요, 증오심에. 그리고 비엔나에 지내면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속옷 모델이었고 너무너무나 깊이 사랑을 해서 시로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녀가 조소하고 비웃었어요. 그 시가 조잡하다고. 그래서 폭행을 하게 되죠. 너무 큰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녀는 유명한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여자가 유태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는 그냥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그냥 자기 문제로 끝날 줄 아는데 그것이 자기 민족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쾌락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 교수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에서 입시 부정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로서 인류에 공헌할 사람을 인류의 잔혹한 사탄의 작품을 만드는 악마를 만들어내고야 만 거예요. 나는 그냥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세상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죄 문제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가정, 교회, 민족을 다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바라는 한 사람이 그 위대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위로를 받을지라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그것은 내 생애 전체 수고와 싸우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었던 죄가 있다면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몇 시간 안 남았죠. 이거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세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소들을 용납하면 그 운명은 뻔해집니다. 새해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여러분이 속한 전체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요한 사탄의 공격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죄를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의 필요성입니다. 죄의 제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희생의 제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벨성이 구원받고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지금 토성을 쌓고요. 이 토성을 하나 쌓으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도시 전체를 완전히 포위하고 토성을 쌓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도대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요압 장군이 알려주죠. 그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집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역자를 용납한 성읍 전체가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세바 그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멸망을 면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바만 반역을 한 게 아니고 세바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한 것이 아벨 성이었거든요. 14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세바의 문제만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반역자를 숨겨둬도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세바를 따르고 함께 반역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 전체가 반역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문제. 그런데 그 성 전체가 구원받는 길은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 그 한 인간, 죄인인 세바만 내어놓으면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은혜로운 거죠. 이 성경의 원리는 이래요. 죄는 많은 사람이 지었는데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 의인이 많을지라도 세바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역으로 이제는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세바 같은 죄인의 피도 아벨성의 다른 반역했던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하는 그 해결을 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면 용서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흠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온 인류의 죄를 속량을 못하겠나요? 세바 한 사람의 죄가 같이 반역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냥 죄 값을 치르는 희생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렀죠. 은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진리,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진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세바 한 사람이 반역을 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벨성과 다른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완전하게 죄를 끊지 못하더라도 나는 죄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는 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원죄를 지고 태어나야 되냐? 아담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내 모든 죄악이 실제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속죄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바의 내어줌이 그 성 전체를 구원했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모든 죄와 혹 우리가 모를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희생제물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권능이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면서 제사장이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있고 미국의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고 중국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호전적이 되고 점점 이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사람의 희생이에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죠. 동서의 문제, 남북의 그 극한적인 대립과 이데올로기의 첨예함, 그리고 진영 논리에서 정말 상대편을 거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갈등의 시대에 만약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그 원로급에서나 정말 큰 피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미안하다고 자기 원수에게 손을 내밀고 눈물로 회개하고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 리더들이 보여준다면 순식간에 우리 속에 있는 증오심은 다 녹아내립니다.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화해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재자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이 그 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있죠. 자, 22절을 보시면 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열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왕의 복귀를 반대하는 열지파가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내전이 일어나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상처는 씻을 수가 없어요. 참혹한 일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여인이 지혜롭게 지금 토성 쌓고 곧 무너지기 직전 곧 전쟁이 터지기 발발 직전에 이걸 갖다가 평화롭게 해결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은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 때문에 이렇게 그 나라가 비극으로부터 전쟁의 그 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 여인이 권력이 있어요? 장관 부인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이 여자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이름을 왜 안 밝혔을까요? 성경에. 이름 대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뭐 순이야?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름을 안 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고위직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그녀의 자질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바와 단판을 치었어요. 세바 너 일로 와. 너 나랑 붙으자. 너 순순히 나갈래? 아니면 내 손에 죽을래?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굉장한 뭐 전투하는 여자 같은 모습으로 해서 세바의 목을 베서 준 거예요?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그녀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요압 장군이 물어봤어요. 원인 파악을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있는가? 왜 이런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한 사람 원인 제공자, 이 사람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진리를 깨달으니까 백성들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가서 세바 목 베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서, 힘 있는 사람들이 세바 잡아와서 목 베서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인 자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건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외쳤기 때문이에요. 이름도 없는 여자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 그 시대를 구원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궁구하고 진리를 밝히 안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드러내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지금 어쩌면 언론들이 진리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한 시대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요새 영화가 나왔나요? 1987? 저 못 봤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나요? 어쨌든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여주고 외치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위대하고 능력있고 큰 사람들이 아니라 뻔합니다. 영화 안 봐도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 별별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니까 초라하고 엉뚱하고 사투리 쓰고 못생겨도 어때요? 진리를 외치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가 힘이에요. 외치는 자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사야서 40장 6절 9절에 보면 이 진리의 힘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뭐를 외치느냐?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세바가 굉장한 것 같고 다윗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지금요 세바, 다윗 흔적도 없어요. 다 그냥 잠깐 폈다가 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부럽죠? 그 미모가 부럽고 그 실력이 부럽고 그 학벌이 부럽고 그 직장이 부럽죠? 50년 후에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뼈만 앙상해갖고 겔겔거리고 병원에 누워있고 막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게 드립풀과 같아요.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난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 되고 싶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요. 어느 날 보면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고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유하세요. 편안하세요. 수준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냥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풀위에 꽂히려니 그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풀위에 꽃, 더 이쁜 꽃이 되겠다고 난리에 난리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정신병에 걸리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괴로워하고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을 왜 이렇게 부러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외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신약성에서 정말 그대로 산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죠. 그는 여자가 낳은 자의 가장 큰 자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살 길을 얻는. 근데 그의 매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의 하나의 풀과 같은 사람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뭔데? 부자예요? 학벌이 좋아요? 기적을 행해요? 세례 요한이요?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서 그냥 들사람으로 지낸 사람이에요. 뭐가 매력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부러워하십니까? 새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음에 대해서 가치 없이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지금 여러분, 이 민족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과 죄악이 난무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극단적인 증오심이 가득하고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남남의 문제들, 남북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둘로 막힌 걸 허무는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진리의 사람으로, 외칠 것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에요 얽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어요. 아까 그 여인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외모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 성경은요 외모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요. 요셉 이야기할 때 곱고 아름답다고, 다윗이 할 때 외모에 대해서. 근데 이 여자가 이뻤으면요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못생겼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뭐 이런 게 묘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는, 이 여자에게 있는 건 하나예요. 뭐가 있어요?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녀 이름을 몰라요. 한나라에 가면 그녀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은 저 밑에 있고 그녀는 아주 높은 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제가 드라마 바이블 이제 소개하고 그럴 텐데 그 드라마 바이블 매일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내실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시대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즐기고 나 혼자 누리는 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가족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세계 역사를 피바다로 만드는 사탄의 하수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오늘부터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영원히 단번에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의 보혈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고 이 진리를 외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남은 생애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새해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각 심령과 각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대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의 진리를 외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